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 내 중소기업의 산업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수출과 고용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강원도 내 벤처기업이 처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짚어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2016년 화장품 제조업으로 창업한 춘천의 한 벤처기업. 연간 20억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의 시장을 누비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 시장이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내년도 수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신규 계약은 비대면 접촉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했던 오다가 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바이어들은.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오다가 어떻게 될지가 예측이 안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가 최근 기술 개발이나 차금을 지원한 121개 기업에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물었습니다. 응답 기업 76곳 가운데 77%인 59곳이 매출과 수출에 타격을 입었고 10곳 가운데 4곳은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전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인 756억여 원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액도 350만 달러가 줄어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현장 애로기술 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수출 새싹 지원과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이나 버처 지원 사업과 같은 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외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무와 경영, 인력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코로나19 생존 전략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도내 고용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도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2.8%로 작년 63.8%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올라가 작년 3.4%에서 올해 3.9%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제주도로 작년보다 3.1%포인트 떨어졌고 대전과 세종, 충북, 전북과 전남은 1%포인트 안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정문화 불법 주정차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의 시행을 앞두고 스쿨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등교 시간 이외에 하루 종일 단속은 지나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주차 금지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정문 앞에 떡하니 차가 주차돼 있고 통행 차량들은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주차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닙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1분만 정차해도 주민신고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인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등하교 시간대가 아닌 하루 종일 단속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타격 많죠. 딱지값 8만 원씩이나 되고 누가 이걸 먹으려고 와요.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우리 코를 잡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달에 이미 큰 타격이. 등하교 시간은 당연히 단속돼야겠지만 그 외 시간은 다른 주차 단속구역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스쿨존이라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골목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스쿨존의 주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 앞 상권만 피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정문 앞 학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승하차를 하고 어린이를 걸어오게 하거나 승하차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픽업할 때만 세워놓는데 어머님들도 마음이 급하고 태우는 저희 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속도를 낮춰도 아이들을 피할 자신이 없다며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 광역버스가 스쿨존을 피해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스쿨존 내 소상공인들은 상권 붕괴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번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 중에서도 동해안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휴가철 국외보다 국내로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자가 9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 휴가지 선호도는 동해안권이 24%로 가장 높았고 남해안권, 제주권, 그리고 서해안권, 또 강원 내륙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5.6%에 달했고 고속도로별 이용도는 영동선이 가장 높고 경부선, 서울 양양선, 중부선, 그리고 남해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6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축산 북뇨나 악취,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는 체계화된 분뇨 처리와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ICT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는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이 어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해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연설자로 나선 박주민 후보는 누가 돼도 반드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시대 교체를 위해 두려움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당 대표가 되면 행정 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사회안전망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1호 법안으로 공수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휴일 동안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한 결과 어제 새벽 4시 40분쯤 해상에서 24살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내기를 하다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화장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오늘 동해시청에서 열립니다. 공동화장장 설계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기본 설계안 발표와 자유토론을 거친 설계 방향 등이 제시될 예정이며 설계는 오는 10월에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공동화장장 건립협약을 체결한 동해시와 삼척시는 80억여 원을 들여 동해 단봉동 공원 묘지에 화장로 3기 규모의 화장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대면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 예비 창업 패키지 참가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10명과 만 40세 이상 중장년 4명으로 창업에 경험이 없거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거주지와 창업 예정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초기 자금과 함께 40시간의 창업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가 시민 1인당 8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 40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지급된 198억 4,500만 원의 2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할인점과 슈퍼마켓, 농협마트, 의류 스포츠용품, 그리고 편의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현재 93%로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두 원주시로 귀속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화천군이 언택트 마케팅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연말까지 지역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한 건에 최대 70%, 3,5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비가 5,000원이 들 경우 농가의 부담금은 1,5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화천군은 온라인 시장을 넓히기 위해 홈쇼핑 업체와 인터넷 쇼핑몰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비대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선군이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전선 여행의 슬로건인 보고 싶다 정선화를 주제로 다음 달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영화제 30개 참가팀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서 3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최종 15개 수상작을 선정해 대상 300만 원 등 모두 7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FA컵 4강 진출을 놓고 울산현대와 맞붙게 됐습니다. 강원FC는 모레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와 FA컵 8강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울산현대와의 리그 경기에서 공격을 주도했지만 0-1로 패한 뒤 그 이후에 치르는 경기여서 설욕을 벼르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울산현대를 누르고 창단 이후 FA컵 최고 성적인 4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화천을 잇는 407번 지방도 부다리 터널의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모레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주 동안 부다리 터널 시설 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한 개 차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다리곡의 옛길로 차량을 우회시킬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재배한 보리와 마늘이 작년보다 늘어났고 양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의 재배 면적은 작년 161헥타르에서 올해 176헥타르로 늘어났고 생산량도 603톤에서 671톤으로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도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서 생산량이 작년 1,865톤에서 2,476톤으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양파는 작년에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재배 면적이 25%가량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작년 6,112톤에서 4,455톤으로 27%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철원과 가까운 포천 전방부대에서 군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국군 춘천병원에 추가 장비를 도입해
코로나19 진단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 춘천병원에 대용량 핵산 추출기와 PCR 장비를 추가 도입해 앞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